네, 안녕하세요. 시금치예요. 오늘 하루 상추를 만나보려고 이곳에 찾아왔는데요.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 시금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소은이에요. 뭐야? 뭐예요, 이 시금치? 너 오늘 상추잖아. 어머, 오늘 흰 쌀이 왔는데요. 뭐예요, 그 귀에 곰팡이예요? 너무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쌀이에요. 오, 가장 중요한 주식이죠. 맞아요. 좋아요. 우리 여기 농작물인가? 여기 어머니. 어머머머. 여기 어머니 어머니요? 아, 여기 어머니. 제가 어머니예요? 어머,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토 담당 어머니입니다. 반가워요, 어머니. 자, 우리 식단들 모여봐. 식단이라니까 안 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 농작물들. 작물들 일로 와봐. 토마토. 어머니. 모여서 뭐 할 건데요? 네, 어머니. 아,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필요한 작물들이거든요.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소은이고요. 소은은 없습니다. 그럼요. 특이하게 해주세요. 저는 죄송한데 지금 벽이라서 말을 못해요. 지금 벽이랑 색깔 똑같거든요. 말이 많은데. 그래서 말이 많아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옆으로 네,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밥 알을 맡고 있는 너 곰팡이. 사람한테 곰팡이라뇨. 저는 제일 중요한 주식이고요. 오, 내가 제일 중요하다. 오케이. 맞죠. 탄수화물 중요하긴 해요. 오케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 드세요. 밥. 저는요. 밥의 어머니. 우리 엄마. 밥의 어머니 토마토입니다. 오, 밥의 엄마 어디 토마토죠? 그냥 토마토가 아니라 망글 토마토입니다. 야, 이거 치즈로 해가 브라타 치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카프레제. 토마토 많이 많이 야, 먹으세요. 카프레제 뚝딱이다 뚝딱이야. 전 안녕하세요. 저는 소스를 맡고 조미료를 맡고 있는 지혜입니다. 조미료 무슨 맛을 담당하고 있죠? 간장이랑 김이요. 와사비 아니고요? 와사비인데 이거? 언니 밥으로 떡 만들면 너무 어두워요. 미타라시 단 거다. 미타라시 단 거. 그래. 그거 미타라시 단 거. 저는요 중요하다니까요. 저는요 가지. 가지요. 가지예요? 그래 가지 가지. 나 가지 볶음 좋아해. 나도 가지라고. 정말 가지 가지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왜 왔죠? 여기요 놀러 왔는데요. 파파노엘 스페셜 비디오 촬영하고 왔습니다. 파파노엘 스페셜 비디오인가요? 배터리가 예. 없대요. 하나 둘 셋. 안녕. 이거를. 아니 진짜 왜 이러는 거예요? 야 너가 해봐. 이거 안 해봐. 너가 해봐. 왜 이렇게 느려? 얼마나 잘해. 내가 잘한 건데. 자 조금 뒤로 이거 어디 가자. 잘해. 보이나요? 완벽하죠. 자 이제 다음 아, 크리스마스 노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퀴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편견이 있어요.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네 산타가 있다는 편견이 있는데요. 바로 산타가 아닌 트라이비가 있죠. 우와, 여러분들 잘한다. 우와 크리스마스에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갑자기 올라가서 먹었는데 네? 어제도 언니가 먹었어요. 편견이에요.
찍게 됐잖아요. 근데 오늘 아주 아주 스페셜한 분이 초대된다고 합니다. 누구시죠? 바로 저예요. 맞아요. 우리 소은이와 진짜 둘이 사이가 끈끈하군요. 네. 네. 바로 소은이와 미래입니다. 사이는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정말 사랑하고 정말 정말 존경하고 또 정말 저희와 데뷔 때부터 데뷔 전부터 함께 해주신 정말 정말 멋지고 섹시하고 아름다운 분이신데요. 바로 브리나 헤이! We are it 바로 우리 EXID 엘리 선배님이 저희와 함께 아무 파이트 네, 해주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새로운 파트도 불러주셨잖아요. 맞아요. 새롭게 피처링을 도와주시기로 했는데요. 맞아요. 지금 사실 저기 계시는데 너무 떨려요. 어? 너무 두근대. 너무 두근대고요. 어떠세요, 기분? 진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박한 거 아니면 탈락이에요. 네, 나오세요. 시간 좋아요. 너 시간 끝났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진짜 영광이에요. 진짜 영광이에요, 이거는. 네, 진짜. 저희 진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정말로. 진짜 제가 옛날부터 엘리 선배님이랑 같이 콜라보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우리의 직접 만드신 그것도, 그치? 네. 직접 만드신 곡에 함께 랩핑을 피처링 해주신다니 진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관둬 맞불이게 야 don't touch my 좀 비싸다 놀라 왜 나 스피릿 들리는 건 그저 이거 굳이 바라 for your 미간 내가 원래 좀 like dynamic so just try to copy me instead of stopping me 너는 뭐가 낫겠니 think about it who is the king in this world that's me 말하니 모두가 다르지 촬영 현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장난이고 오늘 트라이비 친구들 로로 노래에 또 피처링이라고 해야 되나? 피처링을 저는 이 정도까지 커질 줄 몰랐는데 갑자기 약간 너무 커진 판에 제가 이렇게 딱 걸린 그래서 또
하루 만에 가사 새로 쓰고 아주 재밌게 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마무리까지 했는데 저도 춤을 같이 너무너무 추고 싶었지만 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관계로 그 살짝 네, 립싱크만 하게 되었네요. 네, 아니에요. 거의 걸리버입니다. 뒤에서 이제 춤추는 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도 네. 나면서 너무 뭔가 안쓰러운 네. 느낌이. 어? 그냥 너무 힘들 것 같은 느낌. 아~ 내가 뭔지 아니까. 아~ 이 조명과 이 더움 속에 저는 심지어 춤을 추지 않는데도 이 친구들의 열기로 더워진 거예요. 저희 함께 춤을 췄잖아요. 그러니까요. 점선 점수 맞춰가지고. 야, 나 그렇게 더 매기는 거 아니야, 지금. 저희가 사실 그 뒤쪽에 혼자서 랩을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멀리서 봤거든요. 와, 진짜. 역시! 찢었다. 찢었다. 여러분, 저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나 큰일 났어. 준빈이 저기 제스처 레슨도 네. 한번.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영광이다 진짜. 영광인 줄 알아요. 야, 얘들 왜 다 싫어해? 부끄러워하는 거야. 할 수 있어. 준빈아. 막 꿈꾸도 못 받는. 나보다 더 멋있게 할 수 있어. 저희와 함께 해줬어. 너무 감사해. 이 매직 장갑만 있다면. 망구인가요? 아무튼 오늘 마무리까지 더 잘 하고 네. 힘내서 조만간 정말 맛있는 거 찾으시겠다. 힘내서 열심히 하고 네. 저는 네. 퇴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트라이비와 엘리였습니다. 안녕.